정말 거절일까? 믿기지 않겠지만 내 생각엔 그래. 말도 안 돼. 그거 집착? 집착이라니? 그건 아니지. 응? 김 비서가 착하고 똑똑하고 일 잘하는 건 맞아. 그렇지. 근데 솔직히 너 정도면 그런 비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잖아. 김 비서는 학벌도 별로고. 학벌이나 조건 같은 건김 비서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의미도 없어. 어쨌든 나한텐 김 비서가 필요해. 너 솔직히 말해. 김 비서 좋아하냐? 좋아하지. 아니,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좋아함 말고 남자 대 여자로. 무슨 얘기야? 김미소가 비서가 아닌 여자로서 좋은 건지, 부회장이 아닌 남자 이영준의 마음을 묻는 거라고. 나한테 김 비서는 필요해. 그러니까 왜? 나만을 위한 맞춤 수트 같은 거랄까?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 따윈 내 몸에 맞지도 않고 눈에 차지도 않으니까. 그럼, 간다. 아, 사람을 옷에 비유를 하네. 영준아! 열심히 해! 언니 진짜 감사해요. 저 앞으로 언니한테 또 연락해도 되죠? 가세요. 근데 언니는요? 언니는 그런 남자 만났어요? 배려심 깊은 남자. 저도 이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. 평범한 남자와 아이도 낳고 도란도란. 김 비서, 지독한 이기주의자고. 그럼 난 어쩌라고? 네? 9년 동안이나 함께 일했어. 내가 경영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다 맞춰 일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김 비서가 그만둬버리면 내가... 내가... 불편하잖아. 내가 말을 더듬었나? 불편한 건 맞잖아. 지아 씨. 선배님. 안녕하세요. 일찍 왔네요. 네, 저 첫 출근이잖아요. 아, 저 너무 두근두근해요.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. 잘할 수 있을 거예요. 네. 자, 여러분 인사들 하세요. 오늘부터 제 후임으로 일하게 된 김지아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아 씨, 저쪽부터 정치인 부장님, 네. 봉세라 과장님, 네. 박준환 대리님, 이영욱 씨입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우리도 잘 부탁드릴게요. 김 비서님? 어머, 김 비서님. 그러고 보니 김 비서님 후임도 김 비서네요. 아이고, 이런 우연이 나 있나. 우연이 아이고, 인연인가? 어? 이거 젊은 피가 소열되니까. 이래 벌써 공부부터 달라집니다. 응? 김 비서님? 제가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출신 엘리트라 뭐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알고 보면 옆집 오빠 같은 야정함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한테 편하게 상의하세요. 네, 언제든 상의 드릴게요. 제가 부족한 거 많겠지만 많이 도와주세요. 아니, 부족한 게 있으면 스스로 해결해야지. 왜 우리더러 도와달래? 아, 여기는 프로들만 모인 곳이지 스터디 그룹이 아니잖아요. 에이, 왜 그러세요? 아니, 그렇잖아. 신입은 피곤한데 저렇게 한창 어린애를 데려와서 뭘 어쩌자는 건지. 제가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제가 인생기 완벽하게 해놓고 갈게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, 그냥 김 비서님 후임 내가 하면 되지. 걱정이 되네요.
부회장님 들어오십니다. 뭔가 쎄한 기분이 이거 나만 느낀 건가? 아니, 나도 느꼈다. 정말 내 프로포즈를 거절할 생각인가?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그가 무도한 생각을 할 수가 있지? 여봐, 여봐. 감히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다니.